6개월 만에 그 안에 약혼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우와. 아, 급했구나. 그럴 수가 있어. 그렇더라고요.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요? 맛있는데. 아니, 여기 가족이 많아가지고 식구들 많아. 아니, 상관없어. 나눠 드셔야 돼. 아니야, 아니야. 충분히 먹을 거 많아. 선생님 보신 적 있죠? 우리 밤 또 있어? 있어요, 있어요. 밤 더 줘. 아, 여기에다가 소스에다가 더 올리시려고. 계세요. 이제 발라드라니까 약간 불안한 거예요. 계세요. 누구세요? 네, 분여에서 왔는데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수제 비누가 있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수제비? 수제 비누. 아유, 직접 만드셨어요? 예,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 그래? 어떻게 또 향 한번 만들어보세요. 향도 만들고. 어머니 이거 한번 주세요. 어머.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이게 예, 올리브하고 동백오일을 가지고. 너무 향이 좋다. 아,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거 어머니 사주세요, 저희가. 네. 얼마요? 우리 얼마에 팔까요, 어머니? 아니, 그냥 어떻게 정매를 붙여야 될까요? 정매 붙일까? 네. 네. 그냥 팔기는 그러니까. 네. 그냥 나눠서 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래도 돈을 받으셔야지. 그러면 돼요. 이런 게 정성스럽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경미를. 요게 그냥 젖지야. 우리가 싱글스 우유가 만들어가지고. 누가 아는 분 같은데? 잠깐만. 한번 만져. 어머니 이거 한번 주세요. 그건 아니지. 그래도 돈을 받으셔야지.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미를. 어머 여기 경매를 어머 여기 아 웬일이야 아 깜짝 놀랐어 지금 경매를 해볼까 어머 여기야 웬일이야 아 깜짝 놀랐어 지금 어머 안녕하세요 지금 어머 세상 안녕하세요 오해를 자꾸 감추더라고 그래 어디 가셔 아직 그대는 안녕하세요. 1989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이별은 계절의 신뢰라는 곡으로 은상을 받았던 저는 이연경입니다. 이름이? 이지연이요. 그럼 바람아 멈추어 다오를 부르려고 그러세요, 지금? 이별을 알 수 있을 걸 떠나는 그대 마음에 계절도 뒤따라서 너 그때는 정말 어렸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라서 엄청 긴장했던 기억밖엔 사실 없어요. 왜냐면 유나, 전유나 씨가 대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재영, 유혹 불렀던 이재영이도 같이 저랑 나왔었고 그다음에 박할린, 그 친구도 같이 출전을 했었고 네, 정말 많은 쟁쟁한 친구들이 많았죠.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입상을 해서 가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둘이는 얼마 만이야? 어머 우리 한 15년? 15년? 오래됐네 네네 어머, 세상에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 아 저요? 많이 변했어요 선생님도 그대로신데 선생님 항상 그대로시 맞아 어머 세상에 나는 왠 새댁이 말 끝에 약간 새댁 목소리가 나는 거 이상하다 이 밤마탕 있는데 밤마탕 어머. 지금 만드신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선생님 맛있어. 저 여기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오신 어머. 맛이. 보고 싶어가지고 다. 그랬어요. 맛봐도 돼요? 맛봐도 되죠. 손으로? 언니 몰랐어요 나? 몰랐지. 몰랐지. 아니 근데. 아니 고개를 자꾸 숙이고. 그러니까 누가 들여다보길래 나도. 아니 분유의 다른 분은 분유의 분 맞는데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못 들어. 그 모자를 벗겨버렸어. 뭔가 행동이. 뭔가가 고개를 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조청이 들어갔어요, 선생님? 아니, 흑설탕하고 아~ 계피가루하고 맨 마지막에 계피구나. 올리고다. 근데 난 이렇게 고구마로 마탕하는 건 먹어봤는데 나는 밤으로 이렇게 마탕하는 건 처음 먹어봤어. 그러니까. 언니 왜 이렇게 안 늙었어요? 주름살도 없어. 야.
주름이 없냐? 아, 주름이 어딨어? 어, 아, 선생님도 너무 왜 이래? 젊으시다. 선생님 너무 젊으시다. 어, 너무 작으신데? 전에 방송에서만 뵙고. 너무 예쁘시지? 평상시에는 더 공주 같아. 아, 진짜? 예쁜 항아리 공주 치마 입고 다니죠. 깜짝 놀랐어. 우리 애가 이제 고3이야. 3학년인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나 언제 키웠지? 나 다 키웠지? 저는 이제 29. 어, 좋겠다. 어머. 애기가 29이에요. 네, 29, 26 둘이에요. 뭐? 26? 다 둘 다 남자. 결혼 일찍 했구나. 아들인 건 내가 알지. 남자. 뭐 아직도 얘는 새댁 같아. 네? 어디? 그죠, 언니? 아주 헌데. 새댁 같죠? 아주 헌데. 절로 갈까? 우리 앉아서 네. 얘기하자고. 이거 영경 씨도 가요제 출신이지? 네, 저 89년도 MBC 대학가요제였어요. 응? 아! 트로피? 아, 저거. 아, 트로피가 근데 우와. 노래졌어요, 이게. 우와. 아. 네, MBC 대학가요제. 어. 근데 원래 화이트였는데. 아, 예. 최창봉 사장님 계실 때다. 아, MBC. 아, 어머. 그걸 다 기억하시는구나. 우와. 트로피가 소중한 거네. 트로피도 색이 바랬어. 근데 무대에서 어떤 노래 불렀으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때 사실 제가 불렀던 노래들은 다들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 이별은 계절의 신뢰라는 곡인데 아직 그대는 내 곁에 있지만 예전에 그 마음이 아닌 걸. 이렇게 떨릴 수가. 아니 근데 진짜 선생님 너무 이뻤어요. 지금도 나왔는데 와, 대학까지 출신이 저렇게 예쁜 거 좋아.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앨범을 내더라고. 에? 누가 그래, 언니? 그럼 시집도 빨리 갔나? 시집도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예쁘니까 누가 낚여 나가챘구나. 빨리 갔어. 엄청 빨리 갔어. 엄청 빨리 갔어. 몇 살에 시집까지? 저는 26세요. 그때만 해도 26이면 딱 진짜 정년기야. 네. 아, 그래요? 그때는 정년기야. 선생님 몇 살이었어? 나 26. 어머나, 같이 갔구나. 아. 같이 갔구나. 이쁘니까. 그러니까, 이쁘니까. 이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너무 버티다, 버티다. 2년을 버티다가 넘어갔어. 둘 다 일하다가 네. 연예계 데뷔해서. 네, 제가 어린이 프로 할 때 EBS에서 조연출 겸 작가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방송국이 작아요, EBS는. 아, 그때 그랬지.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렇게 얼굴도 보고 희한한 게 그 당시에는 그 EBS에 방송국 안에 그 커피 자판기가 2층에 딱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커피를 먹으러 가면 다 운면동에 있는 방면동. 운면동. 그 숲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6개월 만에 그 안에 약혼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우와. 아, 급했구나. 그럴 수가 있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방송국에서 만나서 이렇게 연애 감정보다 되게 이렇게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뭔가를.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섭외했는데 그 모니터 뒤에서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답을 알려주고 막 퀴즈 풀어요. 어머,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어머, 세상에. 짜고 친 곳에도 그냥. 그러면서 이제 약간 자기는 그 독신주의자래요. 아, 그래서 저는 좀 어렸잖아요. 그때 25살 때니까 독신주의자면 내가 부담 없이 만나도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만났는데 어느 날 밥을 먹더니 갈 데가 있대요.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집에 가세요. 그래서 자기 집에? 네, 본가에. 어머. 그래서 나 너무 부담스러워 싫다 그랬더니 아니래, 괜찮대. 그냥 엄마가 궁금해하시니까 얼굴만 보여주면 된대. 그래서 그래서 부담 없이 갔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았다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결혼 얘기가 바로. 어머, 어머. 아버님이, 아버님이 날짜를 언제 잡을래?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어머. 아니,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영경이를 만나서 독신주의자라는 그 자체 단어가 없어진 거잖아요. 진짜 독신주의자인지는 모르겠어, 나도 사실은. 그건 아니니까 상대방한테 긴장감을 덜어주기 싶다. 위해서 아, 그렇게 했겠지. 남자들이 생각보다 응큼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일집인가에서. 네. 사랑 안 할래인데 네. 사랑을 해서 결혼해갖고 배신자라고 그랬잖아. 그것도 가사가 다시는 사랑을 안 해 막 이런 거 아니었어? 다시는 안 한다고? 결혼을 안 한다고는 안 했잖아. 아, 그렇죠. 사랑을 안 한다고 했지. 사랑 안 할래라고 불렀는데 어느덧 그 혼자 산다는 분이 덜컥 결혼을 하자는 바람에 그때 그래서
지탄을 좀 많이 받기는 했어요. 왜 노래는 그렇게 불러놓고 결혼하냐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그러면 또 이 집을 이렇게 내지. 사랑은 아무도 몰라. 괜찮은데 선생님? 사랑은 아무도 몰라. 그 지금 해도 될 것 같아. 저는 이제 교통방송 개국. 부산에서 교통방송이 개국을 한대. 그러니까 나보고 미연아 노는이 뭐하니? 잠시 내려와서 한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해볼래? 그래서 거기서 교통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매일 방송을 하면 거기 이제 엔지니어분들 예, 3교대를 했거든요. 읽은 약은 저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 네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했어요. 뭐 이러는데 이분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 바로 말을 안 해. 목소리가 너무 궁금해. 그런데 방을 얻어야 되는데 제가 대현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현동 주변에 내가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저 혼자 내려갔어요. 매니저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그분이 말이 없는 그분한테 내가 혹시 이 동네에 부동산 아는 데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사람 부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리스트를 남촌동 보증금 얼마에 얼마 어머. 이걸 리스트를 뽑아서 웬일이야. 그래서 이걸 주면서 이걸 보고 다니시면서 보시라는 거야. 근데 내가 뭐 차도 없지. 나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다니면서 그걸 저를 방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어머 데리고 다니면서 너무 친절하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부산을 지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내려가 봤는데 그 동네에다가 이제 내가 집을 얻게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부산에서 제가 이제 사니까 가수 원미연이가 부산에 왔다. 그래갖고 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부산 일이. 그러면 이제 거기 부산 분들이 낮춰놔. 원미연 씨 맞습니까? 막 이렇게. 그 이제 뭐 나이트 뭐 라이브 그런 거. 행사. 행사. 네, 그렇죠, 선생님. 행사. 아, 네 맞는데요. 그 원미연 씨 여기 일하면 얼마 주면 됩니까? 뭐 한 일주일에 한 3일 하면 된다 아닙니까? 막. 근데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야. 아, 사투리가? 사투리가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걸 또 부탁해요. 매니저를? 혹시 저 죄송한데 그렇게 해서 그 매니저 역할처럼 갑자기 박 실장이 돼가지고 어머. 전화를 받아주기 시작해. 어머. 어머 그래. 평생 실장 됐네. 이제. 어머. 야 묘한 인연이네. 그러니까요. 아 그때부터 내 눈에 이제 띠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때 들어와.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프로포즈?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폐렴이 오시면서 갑자기 그 다음 날 돌아가실 수 있다고 중환자실을 들어간다는 거야. 나 제가 맞딸 넷 중에 맞딸이에요 선생님.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거 얼마나 이걸 자꾸서 들어가고 싶어 했겠어. 나이는 꽉 찼지. 시집 갈 생각을 하고 저 밑에 가서 장사하고 있지. 라디오 그래서 내가 아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아빠 내가 아빠가 요번에 병만 딱 이겨갖고 나오면 내가 이 박 시장님하고 내가 결혼할지도 몰라. 어머. 왜냐면 아빠가 그러면 내가 이 우리 딸을 내가 이게 손 붙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그렇지. 그게 뭔가 힘의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말한 거야? 아니 그냥 뭐가 그때는 이미 좋아했었지. 근데 저는 좋아했죠. 저는 좋아했는데 뭐 일생에 결혼하자는 소리 안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아 그랬어.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전생에 자기는 죄를 지었고 나는 나라를 구했다. 이런 소리 가끔 우스갯소리로 해요 지금도. 예, 예. 아니 남녀관계가 그렇게 시작되는구나. 특이하긴 하다 언니 진짜. 아유 그 제대로 제때 좋은 짝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아들 딸 낳고 또 네, 얼마나 그러니까. 좋아. 여자는 그게 최고야. 그치 맞아. 저 우리 남편한테 그래서 엄청 감사해요. 그래. 그때 못 갔으면 난 못 갔을 수도 있어 어쩌면. 아니야 왜냐면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도 그 때를 못 맞춘 거야. 맞아요, 선생님. 그럴 수 있어요. 이유가 있고 하자가 있어서 못한 아니, 거 아니야. 아니라. 우리 하나, 여기 나오는 하나. 네. 걔도 얼마나 서울 사람 뭐 이뻐. 나무랄 때보다 그 때가 요런 때를 못 맞춘 거야. 아, 너무 밝으시더라고. 너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나도. 너무 긍정적이시네. 나는 걔 하나만 보면 아까워 죽겠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 내 느낌은. 좀 늦더라도 처음에 뭐 만나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많이 늦었어 지금. 애를 낳아야지 많이 늦었어. 하나 방송 보면은 애를 낳아야지 애를 많이 늦었어.
사장님. 오픈합니다. 웰컴 아시안 마켓. 이거 없죠? 오픈합니다. 아마추어.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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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땡큐. 웰컴 아시안 마켓.